마침골에 대류암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마침골에서 그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마침 있잖아요. 이렇게 서브 도미넌트는 2도 마이너스 7이 그 대표적인 대리 코드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되겠고, 이렇게 그 2도랑 5도, 이렇게 2도랑 5도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, 이렇게 2-5 진행이라고 명칭이 따로 있고요. 이렇게 그 2-5의 진행에 의한 마침을 이렇게 2-5 마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우선지에서 2-5 마침으로 진행됐을 때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 C키를 기준으로 그 베이스 루트만 한번 적어보면은 레, 얘는 솔, 도 이렇게 되겠죠. 레에서 솔은 5도 하행, 그리고 얘는 다시 4도 상행이 되죠.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그 강진행으로 이렇게 강진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그 안정적인 사운드를 낼 수가 있는데요. 이2-5 진행에서도 그 서스퍼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. D-7 이렇고 그다음에 자, 얘는 그 D-7에 단칠도, 단칠도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사용이 되면서 그 G7 서스퍼 코드가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3도로 해결이 되면서 G 코드로 되고, 그리고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그 서스퍼 코드가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단칠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단칠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5도까지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렇게 단칠도랑 완전 5도랑 넘어가고 이렇게 채워주면은 요 코드 이름은 G7 그리고 9 그리고 서스퍼 이렇게 코드 네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D-7에서 다른 게 베이스밖에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D-7에 그 베이스 G 간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표기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 얘네들이 다시
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G7이 되겠고. 이렇게 그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맞춤에서 그 대류함을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